그다음 이온 결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이온화해서 결합을 한다는 건데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고 이온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온 결합, 이 화학 결합이라는 것 중에서 화학 결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학 결합은 좀 일단 그거 잠깐 보고 가자면 자,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온결합이고, 두 번째는 공유결합, 그리고 또 하나는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그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뭐가 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에 따라서 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얘기를 하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금속결합은 말 그대로 금속과 금속의 결합. 근데 각자의 이러한 결합의 특성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이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속성 때문에 그래.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속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한 결합을 나타내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화학결합이라는 걸 왜 해? 화학결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화학을 하는 이유 그건 바로 원자들이 모여지기 위해서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뭘 만족하는 거? 옥텟 규칙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최외각의 전자를 8개 채우는 거다 라고 배웠어. 왜냐하면 이 옥텟이라고 하는 이 말이 8을 뜻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원자가 된다. 최외각 전자를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더라 라는 건데 엄밀한 의미로 정확한 의미를 따지자면 이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활성 기체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게 바로 옥텟 규칙이에요.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그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활성 기체는 다른 물질이랑 결합을 해야 안 해? 결합을 하지 않아. 왜? 이미 얘들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다. 비활성 기체 전자를 따라가면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안정하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지 않아. 그럼 다른 원자들도 뭐 하고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 이제 결합을 이루면서 이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나트륨. 11번,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 있다고 하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 나트륨은? 자, 중간에 이제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전자들이 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K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 두 개. L껍질에는 최대 몇 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10개를 채웠고 그럼 그 다음 전자는 어디?
M껍질에 들어가는 거지. M껍질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발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옥테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트륨 주변에는 어떤 전 원자들이 있느냐. 위에 있는 이 주기로 가보면 누가 있고? 누가 있어요? 네온이 있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를 보면 누가 있어요? 아르곤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지. 근데 나트륨이 보기엔 누가 더 가까워? 네온 쪽에 좀 가깝습니다. 왜? 전자를 한 개만 버리면 바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전자를 한 개만 버리면 따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한다? 내다 버린다. 라는 거지. 내다 버린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트륨은 뭐가 된다? 자, 나트륨의 핵종화력은 얼마예요? 플러스 11이죠. 근데 이 나트륨이 어떻게 됐느냐?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됨으로써 전자를 버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전자가 어떻게 되면 중성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온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왜? 양성대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안정해지더라라는 거지.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안정해졌다. 옥테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볼 거냐? CL 한번 볼게요, CL. CL 한번 보겠습니다, CL. 트위니언 탈퇴한 CL. 자, CL은 17번이죠? 17번. 원자는 17번이고. 자, CL도 한번 그려보자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K껍질에 두 개. 그 다음에 L껍질에 몇 개? 8개를 채웁니다. 8개 채우면 지금 총 10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M껍질을 몇 개 채워? M껍질을 몇 개 채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채웠네요. 그럼 CL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누구 따라가는 거? 네온을 따라가거나 혹은 누구 따라가는 거? 아르곤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더 가까워? 아까 나트륨은 네온을 따라가는 게 가까웠다면 이번엔 아르곤을 따라가는 게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르곤 따라갈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면 돼? 들고 들어와 버리면 되지. 전자를 하나 얻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CL A에 뭐가 추가가 됐어? 전자가 하나가 추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야? CL 마이너스가 됐죠, 지금. 왜? 원래 중성 원자였는데 전자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음전하가 하나 더 많아졌잖아? 전자가 더 하나 많아지니까 음전하를 띄게 된다. 그러면서 뭐가 되고?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되고,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되면서 뭐 해졌다? 안정해지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지. 누가? 나트륨과 염소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고? 양이온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 양이온이 되었고, 얘는 어떻게 됐어? 뭐가 됐어요? 음이온이 되었더라. 근데 나트륨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죠. 얘는 비금속 원소잖아. 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었지? 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고,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봐. 얘는 양이온이 되면서 양전하를 띄웠어.
나 얘는 음이온대죠?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인력.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정전기적이란 말을 빼자. 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 붙게 되는 거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되더라? 뭘 만들어? NaCl이라고 하는 뭘 만드는 거야?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 금속은 양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삐면서 서로 인력 작용을 해서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이 결합을 뭐라 불러?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더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온 결합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먼저 만약에 NaCl이 고체 상태라면 NaCl 고체 상태라면 이때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자, 어떻게 돼 있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겹쳐 있겠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무슨 모형을 띄느냐? 이온 결정의 형태를 띄게 되는 거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 즉, 뭐가 없느냐? 전기 전도성. 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띄고 있지만 서로 따닥따닥 인력에 붙어있다 보니까 전기성성은 없어. 거기다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서로 이제 뭉쳐있잖아. 결합은 강해 약해? 결합력은? 결합력은 어떻겠어? 굉장히 강하겠죠. 왜? 뭐에 의해서? 전자기력에 의해서. 전화를 띄기 때문에 서로 강력한 결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살짝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서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얘가 살짝 틀어지면 얘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얘가 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CLCL 만나고 NANA 만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파사삭 부서져 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틀어지면 뭔가 충격에 의해 뭐하기 쉽다? 부스러지기 쉽다라는 거야. 충격에 의해 부스러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이 이온 결정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에요. 알겠나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 이제 두 가지야. NaCl을 무슨 상태로? 액체 상태로 융해를 시키거나 혹은 NaCl을 어떤 상태로?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용해를 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떠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생기더라. 그럼 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느냐? 왜 전기가 생기느냐? 물을 좀 수위를 좀 높여봅시다. 수위를 좀 높여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쪽이랑 이쪽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지. 전류를 흘려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누구랑 친해? 플러스랑 친하니까 여기 있는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 일로 가고 일로 이동을 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l은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전기성을 띄게 돼? 뭐가? 이온이 뭐 하면서? 이온의 이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하가 움직인다. 양전하, 음전하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양전, 음전 이동을 하면서 또한 특징이 이제 나트륨 1로 가면 뭘 공급받겠어? 여기서 전자를 공급받겠죠. 공급받으면서 이제 나트륨은 원래대로 이제 뭐가 되고 환원이 되고 Cl은 여기서 전자를 넘겨줄 거 아니야.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염소 구체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가? Cl2가 발생을 하고 이쪽에서는 Na, 나트륨 금속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계속 전류를 흘려주면. 초반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고 이제 계속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점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이용해서 물 분해 실험이라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이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다. 이온 결합의 특성이더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이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잃어야 안정해지고 몇 개 얻어야 안정해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 보면은 Mg,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잃어야 안정이죠? 두 개를 잃어야 안정해지고 산소 같은 경우는 여섯 개를 잃어야 안정이죠. 두 개를 얻으면 안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의 결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크로스해서 써주면 되잖아. 우리가 보통 크로스해서 보통 기록을 해주고 그다음 AL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잃어야 안정해지는데 뭐 염소? 염소로 하자. 염소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잃어도 안정해지니까 얘가 세 개 있어서 AL, CL3 뭐 염화 알루미늄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몇 개씩 잃고 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비가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 알겠나요? 이제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럼 서로 결합을 하는가 라는 거지. 어떠한 힘에 의해 결합을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냐. 여기 에너지 여기가 0점이에요. 0점일 때 자, 뭐냐면 여기 이제 거리는 여기 이제 거리라고 합시다. 거리 두 입자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뭘로 할 거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간의 그 거리에 따른 결합력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생각을 해봐. 멀면 거리가 멀 때는 서로 이제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 인력이 어떻게 된다? 이 인력이 멀어질수록 세져요? 아니면 약해져요? 멀수록 약해지죠. 그래서 이거 에너지는 방향이야. 방향 그럼 반발, 아니 끌어당기는 인력 같은 경우
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면 세지지. 세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약해진다. 그럴 때 자, 또 하나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자, 여기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핵이 있죠. 원자핵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 밀어내려고 하겠지. 그러면 요 반발력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갈수록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강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반발력에 의한 힘은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건 뭐예요? 반발력에 의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고 여기 파란 건 뭐예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할 때 그러면 두 물질 간의 결합 어느 위치에서 결합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거냐 얘기해요. 어느 위치에서 결합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을 하나 그려보면 무슨 선을 그려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되는 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노란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때 이 두 사이의 거리에서 이 두 사 이 둘 나트륨과 Cl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최소값이 될 거냐? 어느 위치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합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최소이고 인력 너무 강할 때 결합하는 게 제일이겠죠.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뭐예요? 거리 R이 되는 거지. 거리 R이 될 때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 R, 여기가 최소 지점,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뭘 한다? 결합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이거보다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더 크게 작용을 해? 그렇지.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반발력. 반발력을 작용하는 거, 이쪽 반대로 가면, 이때는.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려고 하고, 이때는 어떻게 돼? 인력이 좀 세지잖아. 인력이 세지니까, 인력에 의해서. 여긴 다른 색으로 하자. 보라색. 반발력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인력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지점에서 결합을 하려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붙느냐? 그러면 최소 지점이 어느 위치냐면 나트륨과 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요 거리 R에서 결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 요 위치로 가게 되면 반발력이 더 강하고 요로 가면 인력이 더 강해서 인력 때문에 당겨지고 여긴 반발력이 세서 멀어지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 거리를 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온 결합에. 자, 그럴 때 그러면 언제 그러면 결합이 더 세고 약하냐 라는 거야. 그럼 이온 결합력, 그럼 이온의 결합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온의 결합력은 좀 어떻게 구할 거냐? 뭐가 더 강력하게 결합을 했고 또 뭐가 더 분리하기 더 쉬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온 결합력이 쿨롱, 쿨롱 힘이라는 걸로 구하는데 이온 결합력 지금 뭐야? F 힘은 이온 결합력 F는 뭘로 구해요? 자, K 값
상수 K. 분모에 뭐가 들어가? R 제곱이 들어갑니다. R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땡기려면 전하는 강해할수록 약해야겠어. 강할수록. 그때 두 이온의 전하량 쿨럼 1 곱하기 쿨럼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식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요식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비슷한 식 하나 써줄게. 무슨 식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랑 비슷한 식이 뭐가 있느냐? F는 G R 제곱 M 1 M 2 요식에서 본 적 있지 않아? 무슨 의미야? 본 적 있지? 어디서 봤어요? 만유 인력의 힘이 크기잖아. 만유 인력의 크기. 이걸로 구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K가 상수가 들어가는 여기 있는데, 중력과 속도가 들어갔고, 거의 똑같고, 질량 가진 물체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 힘이 세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전하량으로 바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식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온 사이의 거리는. 이온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보느냐? 자, 비슷한 이온들 몇 개를 써주자면, LICL, NaCl, 다음은 KCl, 있으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누가 제일 가깝겠어? 셋 중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건 누구예요? 누가 제일 가까울까? 누가 제일 가깝겠어? 누가 제일 가까워요? 이온사의 거리 누가 제일 가까워?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1대1이야? 다 1대1인데? 다 1대1인데? 이온사의 거리 누가 제일 가까워? 얘가 제일 가깝지? 응? 얘가 제일 가깝죠? 왜? Li, 리튬 자체의 거리가 어때요? 작잖아, 리튬 이온 자체의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온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자, 이온 결합량은 어떻게 되겠어? 이온 결합량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자, LICL, NaCl, KCl 있으면 뭐가 결합량 제일 세? 리튬이 제일 세겠죠.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 제곱이잖아. 전하량은 똑같죠. 그치? 전하량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같은 조개선 이렇게 나오고. 다음 또 하나 보자면,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 이번엔 이걸로 NAF 그 다음에 MgO 있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어때? 누가 더 가까워? NAF랑 MgO 중에 누가 더 가까울까? 이쪽이 더 가까워요? 그쵸. 이쪽이 가까운 이온 사이의 거리 이쪽이 더 크겠지. 왜냐하면 F랑 O 등전자 이온일 때, 등전자 이온일 때 이쪽이 더 반지름이 크잖아. Na랑 Mg 중에 누가 더 커요? Na. Na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쪽이 더 크더라라는 게 나오긴 나와. 여기 더 커요. 왜냐하면 여기 이중 결합하고 있잖아. Mg 형 이중 결합하고 있고 다중 결합하고 있고 좀 더 가까워지죠. 그치? 결합성이 두 개 생기니까.
전원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온 결합력 이온 결합력은 어때요? NAF가 더 강해. NAF가 더 강하다. MgO보다. 왜? 차이가 좋아서. 아니요. 얘가 더 커요. 왜냐? 이건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 전하량 때문에 그래. 전하량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족일 때는 같은 족일 때 어떻다. 거리가 멀수록 결합력도 강해지고 여기 이제 전하량이 더 커졌잖아요. 그치? 전하량이 더 커졌잖아. 그쵸? 전하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강력한 힘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할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겠어 안 녹겠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잘 녹아 안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 녹아요.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죠. 모든 게 사실 잘 녹거나 하진 않지. 여기를 좀 지우고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만 딱 지우면 얼추 맞을 것 같다. 맞지? 자, 다음에 이제 뭐냐? 뭐 용해도라거나 용해성 그리고 뭐 녹는 점 끓는 점 그다음에 뭐 전기 전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먼저 용해성 1번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이거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녹지 않은 것도 있지. 잘 녹는 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건데 잘 녹지 않는 물질 잘 녹지 않는 물질은 그러면 왜 잘 녹지 않을까라는 거야. 잘 녹는 거야 이제. 이 용해성은 뭐가 걸려있냐면 물 분자가 물 분자의 힘 물 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문득 애매함이 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Na+와 Cl-가 있다면 여기 이제 누가 오냐면 H2가 이렇게 와. 그래서 O는 Na를 끌어당기고 여기 H쪽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Cl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이게 잘 당겨지면 두 개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물 분자에서 이거를 분리를 시킨단 말이야. 물 분자에서 분리를 시켜요. 물 분자에서 이걸 딱 분리를 시키는데 이 두 개의 결합력이 강하면 잘 땡겨지겠어? 안 땡겨지겠어? 안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의 힘보다 뭐가 더 큰 거야?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더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그래서 불용성 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 CaCO3라거나 BaSO4 뭐 AgCl AgI
등등등 이러한 불용성염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는 결합이 강해요, 약해요? 아까 결합 강하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어. 결합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면 녹는점에 끓는 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녹는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높다라는 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 공기랑 물질을 예로 들자면 물도 100도에서 끓잖아. 0도에서 녹고. 근데 소금은 녹는 거 봤어요? 녹는다는 얘기는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융해래.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결합이 그만큼 강해서 그런 거죠. 떨어져야 되는데 결합이 너무 강해서 쉽지가 않죠. 그쵸?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이건 뭐랑 관련이 있냐? 이온화가 잘 될수록. 이온화가 잘 되면 뭐도 전기 전도성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에 안 녹는 애들이 많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과 염기 배울 때 아세트산도 배웠고 아니면 뭐 염산도 배웠고 이런 거 배웠잖아. 응? 뭐 황산도 배우고 이런 거 했을 때 물에 잘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잘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하지만 잘 분리되지 않고 결합해 있는 상태로 있으면 NaCl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결합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전기가 잘 흘러 안 흘러? 잘 안 흐르겠지. 특히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흐르지 않더라. 전기성 이온, 그러니까 이온 결합의 특성. 고체에서는 전기 전성이 있다 없다. 고체에서는 없다. 액체에서는 있다. 수용액일 때는, 그렇죠. 수용액일 때도 당연히 있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온 결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뒤에 개념 확인 풀어봤어? 여기도 풀었나요? 다행이다. 여기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함께 여기를 풀어보도록 해요.